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워스크 다음 24/7 칠링 나와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갱베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. 클로즈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시청을 하려고 합니다. 갱베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색적으로 많이 느껴지는 듀오예요. 상당히 다양한 색깔들을 갖고 있어요. 일단 목소리가 주는 매력 때문에 좀 러우한 날것의 음악을 들려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스타일의 음악들을 들려주기도 하는데, 갱베이의 저는 음악 스타일이 마치 동전의 양면성과도 같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들의 어떤 중후한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그들의 음악에선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이 클로즈업이라는 비디오를 보면 갱베이가 여전히 대체적으로 많은 비디오들마다 이제 약간 느낄 수 있는 뭔가 단편적인 영화 같은 스토리,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넣음으로써 또 좀 뭔가 대중성 있는 힙합 음악들을 또 많이 들려주는 것 같기도 해요. 저는 이 강가와 베이의 그 목소리가 진짜 주는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,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대중적인 바이브의 곡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모셔널한 감정을 그들의 목소리로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가사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저는 이들의 바이브가 어떤 건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부터 갱베이의 클로즈업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저거지. 딱 자전거 탈 때 저렇게 에어포스 원 같은 신발 딱 보여주는 게 또 힙합이죠. 오로튠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래퍼들의 벌스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건조하면서 이모셔널한 느낌을 많이 내는 것 같아. 다른 몽골 래퍼들과 달리 갱베이가 만들어내는 음악적인 분위기가 독특해요. 갱베이만의 그런 스타일이 있다니까. 목소리가 참 좋아요. 무거우면서 멋있잖아. 이모셔널한 바이브가 이 곡은 더 진하게 느껴지네. 직접 이제 이 영화 같은 비디오에 배우로서도 나오는군요.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오르튼을 입히면서도 차갑고 이모셔널한지 모르겠어. 베이의 목소리는 차가운 12월의 한국의 겨울 같아. 오히려
메이 벌스를 잘 들어보면 덤프란 느낌도 많이 나. 오. 야, 지금 시간이 1시 10분이야. 새벽 1시 10분인데 이 곡이 그 가져다주는 이모셔널한 그게 제 마음을 확 감싸네. 이게 공교롭게도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인데 새벽 시간에 너무 딱 맞는 비디오를 본 것 같아요. 저는 이 두 래퍼의 목소리가 그냥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깊은 맛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다른 래퍼들과는 달리 좀 목소리에서의 어떤 탤런트가 많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? 그리고 갱베이의 음악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고. A사이드면 되게 이렇게 대중적이고 약간 밝고 따라 부르기 쉬운 그런 음악들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이제 B사이드 같은 경우는 진짜 이들의 그 로우한 목소리로 힙합 되게 좀 센 음악들 뭔가 터프한 그런 벌스들을 뱉는 약간 그런 갱베이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갱베이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각자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잘 이렇게 분할해서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음악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좀 독특하죠? 저는 갱베이라는 팀 안에도 뭔가 이렇게 두 개의 음악적 자아가 약간 나눠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? 약간 그런 느낌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막 예전에는 막 터프한 그런 갱베이의 모습을 봤다면 또 이렇게 또 이모셔널한 갱베이의 모습을 또 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. 자신의 어떤 음악적인 길 스펙트럼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거를 되게 영리하게 잘 넓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이건 그냥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.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취한 느낌.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냥 음악을 하나를 멍때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뭔가 내가 어느새 그 음악 안에 들어가 있고 뭔가 술에 취한 것처럼 몽롱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. 이런 곡처럼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